안녕하세요. 하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조건이 너무 괜찮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구미 인허이동에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오늘 이 코너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 코너 건물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데다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이 될 예정인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을 다 되고 촬영을 하지 왜 이렇게 미리 촬영을 하냐. 리모델링이 다 되면 이미 매매되고 없습니다. 요즘 구미 거래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미리 준비를 해봤고요. 이 리모델링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구미는 특히나 투자로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아무리 관리업체에 맡긴다고 해도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손봐야 될 곳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리모델링이 싹 된 건물들을 매수를 하면 아무래도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게, 신축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하자 부분을 말끔하게 손본 상태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일단 좋다고 하죠. 오늘은 1억 미만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도 거의 한 3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수익률도 약 35%나 나오는 내용의 건물인데요. 우선 남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접해있고 현관이 남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여기 동쪽 방향으로 주차장이 있는데요. 양방향 주차입니다. 양방향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네 대, 총 1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너변 쪽으로도 주차를 하고 뭐 8m 접하고 있으니까 골목길에 주차를 하면 임차인분들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오늘 건물 원룸, 미니 투룸, 투룸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과 미니 투룸은 대부분 1인 가구,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살림 가구들이 많이 찾는 그런 세대 구성입니다. 현재 2층에 5가구 있는 구조인데요. 미니 투룸 3개와 원룸과 투룸 각각 한 가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2층, 3층, 4층은 전체 가구다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전 지금 보면 내부 관리 상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타일이 터지거나 뜬 부분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구미는 또 관리업체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아니면 전국에 어디에서도 구미 쪽 물건 사셔서 손쉽게 관리업체 맡기고 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섯 가구 들어가 있고요. 2층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구미 3공단을 끼고 있는 쪽입니다. 3공단에 기업이 유치된 게 뭐 전자랑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 또 유치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 요즘 뭐 반도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나갔던 기업도 다시 들어와서 구미로 들어오고 있고요. SK실크트롤이라든지 대형 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있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구미가 다시 부동산 분위기가 활기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내용은 리모델링을 한 후에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3가구와 미니 투룸 9가구, 투룸 3가구 총 15가구에 대지가 321제곱미터, 건물 570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97.1평, 건물 173평입니다. 06년 9월 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 가격 9억 6천만원, 대출은 3억 6천, 만세시 임대보증금 5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인수가 9,900만원 인수가격 나오고요. 월수익은 435만원 예상이 되며 은행이자 144만원 제외하고 291만원 순수익 예상이 됩니다. 현재 건물 월수익은 수익률은 35.3%
나오는 건물이고요. 매매 예상 금액 약 9억 4천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인수 금액 7천만 원대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 수익률도 당연히 더 높아지고 내가 투자할 비용도 적어지니 오히려 좀 더 유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된 상태로 건물을 인수를 하고요. 현재 이 건물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는지 그 예시 사진을 제가 영상 후반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분은 리모델링을 임차인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이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 영상 참고하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